아 뭐야? 캡슐이야. 이거 뭔 사진 얘기하는데? 지금 밥 먹고 나왔는데 세준이가 지갑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진짜 약간 가지가지 하는 것 같아요. 환상의 듀오 어떡하죠? 인생이 사고나 진짜 인생이 사고나. 안녕하세요, 덱스입니다. 오늘 일본 여행 3일차인데 지금 세준이가 문을 두드려도 일어나질 않아요. 저 아까 일어났었는데 프론트에 가서 문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큐즈미. 友達が 私の 友達が います가 도어를 叩いても 起きません. 도어를 開けてください. 514号にお友達ですか？ええ、私は51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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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にお
Lucky Dead. So what's your name? Jin Young Kim. What's your friend? Sejun Kim. Sorry, did you here? Here? Yeah. What? Sorry, that's all. 저보고 여기 있으라는데 원래 세준이가 연락도 진짜 잘 되고 전화를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애인데 전화를 몇 통 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뭐 여기 한두 시간 더 있는 거야 뭐 돈 내면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문을 막 두드려봐도 No inside the room. No inside the room? Yeah. Really? Yeah. Okay, thank you, sir. Sorry. 지금 안에 없다는데 씻으러 갔나? 난 더 가야겠네. 세준아! 너 거기 있어? 아, 이 미친놈아. 나 죽은 줄 알고 지금 방금 문 열어달라 했어. 전화도 안 받길래 이렇게. 아니, 씻어야지. 너랑 같이 씻으려고 했는데. 나 씻을게. 응. 다행히 살아있네요. 이제 안심하고 씻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제 세준이랑 퍼플룩을 맞췄습니다. 세준 앞에 한번 나도 한번 찍어봐. 우리가 어제 오후 2시에 들어왔다. 2시간 3시에 들어왔는데 거의 24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인 거예요. 25시간 정도 넘은 것 같고 얼마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를 새벽에 구해준 생명의 은이 카이토비. 정말 하즈가시마. 하즈가시? 하즈가시. 저희한테는 은인이죠, 은인. 카이토 아니었으면은 방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카이토랑 세준이랑 많이 친해져가지고 저희가 가는 방향까지 같이 간다고 합니다. 같이 체크아웃을 좀 하고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카이토 살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까지 막 팔로우. 아, 맞아. 세준이 팬분들은 세준이 팔로우가 늘었네? 이 친구는 누구지?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카이토예요. 생명의 은인 카이토. 오사카 사람이에요. 카이토? 오사카 피플? 왜? 빵! 오, 진짜 해주네. 맞아요. 아, 새끼 또 카드 놔둔 것 같아요. 아, 진짜. 김세준 씨. 아, 자, 일단 저번 주 체크아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아웃. 아, 이게 아니구나. 6,650엔이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인데 뭐가 싸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1인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게 이 도톤부리의 일반적인 호텔 시세는 1박에 13만 원, 15만 원 이래요. 혼자 오는 사람한테는 13만 원, 15만 원 쓰기 힘드니까 이런 곳에 와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다. 오늘 3일차의 컨셉은 뭐냐면 세준이를 위한 여행이에요. 와우. 세준이가 저를 따라와줬기 때문에 제가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맞춤 호텔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벌써 도끼도끼 왔고. 어떤 호텔일 것 같아? 이 호텔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라는 건 그럼 인터넷? 이메일처럼 일렉트로닉. 네. 또 이가 뭐 있죠? 아, 이가 근데 또 뭐가 있죠? 엘리펀트. 한번 그러면 3일차 오늘은 세준이를 위한 세준 맞춤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 수고해 수고해. 김원호? 우리나라 시장에서 파는 그런 느낌인가? 그런 것 같아. 그 동료 같은. 오, 수고해. 오, 5만 원. 이거 퀄리티 좀 있네 이게. 이거 10만 원이야. 이 세토? 세토? 세토. Why this is more expensive? 기지가 이. 아, this is 키즈? 아, 사이즈가. 아니, 기장, 네. 이게 너 기장이네. 두 배가 뛰어버리는 거. 아니 저 구경 좀 해볼까? 와, 실례します. どうぞ失礼してちょうだい. 黒いものはいいですか? ここにはないな。ズボンのはここにはない。あ、ここはない。あれはね、あのおっちゃんとこよ。あそこのおじいちゃんとこ。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えいえ。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기 계신 그 가게 사장님께서 다른 가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일단 그쪽으로 가보고 있는데 한번 구경을 하던 마음에 들면 좀 구매를 하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카타는 캐주얼한 거고 기모노는 포멀한 거. 포멀이 뭐야? 좀 더 힘 준 거? 개량 한복이네. 가볍게. 오. 개량 한복. 그래서 유카타로 만약에 사고를 사야 될 거. 아, 유카타로 가보죠. 기모노는 너무. 아, 너무 격식이고. 격식. 우리가 그런 거 입는 것처럼 예의가 아니고. 아, 우리 카이토가 아주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 아, 카이토. 아리가 또. 일샤이. 가와이네. 오. 크로 크로. 잠깐만 이거 온나무노. 아, 온나 온나. 아, 온나무. 마사, I want one piece, long, long. Long, 유카타? 아, 유카타, 유카타. 유카타? 유카타, 유카타. 아, 유카타. 아, 88,000원. 88,000원? 어. 아, 8,800. 아, 이런 게 차라리 낫지. 아, 나나주 하지. 나나주 하지. 아, 와타시로. 에르에르? 하지. 하지주산. 하지주산. 에르에르야네. 아리가또우자마스. 자, 저희는 목표하는 이존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체크인. 어때? 그 지름이. 일단 체크인을 좀 하고 짐만 내려놓고 이따 맛봅시다. 와. 아, 고니치와.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어, 아, right. Two people. Two people. Yeah. Ah, what is the more good room? Same. Same. Same condition? Yes. 아, 그럼 이게 한 명씩이야? 방이? 아, 네. 키, 똑같이. 아, 라카. 아, 라카, 라카. 라카, 라카. 오케이. 아리가또우자마스. 오. 와, 여기가, 아, 뭐야? 아, 캡슐이야. 이건 몰랐는데. 아, 당했다. 아니구나. 저기다 놓을 수 있긴 해. 캐리어 놓는 곳이 있긴 하고 여기 놔두려고 거기다 놔두고 그냥 자도 돼. 응. 가자. 일단 가자. 아, 좋겠다. 이거 뭐냐 이게? 야, 미안하다. 아니, 나는 솔직히 자도 되는데 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샤워가 안 돼. 잠깐만. 아, 내가 본 사진 이게 아닌데? 어쩐지 PC방까지 되는데 왜 이렇게 싸지? 아니, 야, 방이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근데 나는 이게 캡슐이라고 생각을 못했어. 아, 나 이건 줄 알았어. 이거 다른 거구나. 물어봐야겠다. excuse me. Can I upgrade my room? I think maybe this or this, but is this? Yes. But today is full. Full? It's bad. It's full. Yes. The three room we have. Ah, only three room? Yes, we have. Okay. Thank you, sir. Sorry. Oh no. Not your fault. My fault. Okay. Thank you, sir. Thank you. 아, 이런 곳인지 몰랐고요. 제가 오늘 원래 세준이 힐링 프로젝트였는데 갑자기 저를 감금시켜버리는. 네, 아, 이런 또 좀 좋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또 바로 생각이 난 게 하나 있거든. 오늘은 일단은 좀 씻는 걸 좀 지양하고 내일 어차피 여기가 체크아웃이 빨라. 10시에 체크아웃을 해서 아까 그 PC방 가서 1시간을 끊어. 3,000원이잖아 1시간에. 1시간 끊고 바로 1시간을 씻어. 씻고 바로 나와서 내일 이제 유니버셜로 향하면 돼. 그러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 저거 아, 일단은 굉장히 사고네요. 지금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게 흘러가서 게임이 특화된 장소인 것 같아요. 게임하고 잠만 잠깐 잤다가 또 게임하고. 제가 생각하는 편하게 자고 씻고 나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고 캡슐 호텔 PC방인 것 같아요. 예상 못한 거긴 했는데 세준이가 기분 좋게 또 아 뭐 오히려 예상대로 안 올라가서 좋다라고 해주니까 고마운 반면에 또 미안하고 제가 오늘 밥은 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게 뭐지? 가츠동? 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맛이지? 그냥 맛있는데 진짜 돈가스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뭔가 돼지불백 같은 느낌. 돈가스보다는 돼지불백에 달걀을 섞은 느낌. 칼토 고추장 상관됐다. 아 칼토가 바로 계산을 해버리는. 아, 내가 산다 했는데. 이거 먹고 이거 넣어야 돼. 아, 이게 다 먹었다라는 표시. 밥에 맛있다. 지금 밥 먹고 나왔는데 세준이가 지갑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지갑을 찾으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체크인했던 숙소를 한번 봐보고 거기 없으면 그 전에 머물렀던 넷카페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갑을 찾는 게 먼저니까. 어제는 제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오늘은 세준이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아주 돌아가면 진짜 환상의 듀오인 것 같습니다. 다시 숙소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진짜 약간 가지가지 하는 것 같아요. 이 환상의 듀오 어떡하죠? 인생이 사고다. 진짜 인생이 사고야. 아니 이거는 없네요. 주작을 하라 해도 이렇게 못해. 없어? 그럼 거기까지 가자. 거기일 것 같아. 아 여긴 절대 일단 올려놔. 아니 캐비넷에 넣어놨네. 아까 내가 아침 어디다 놓지 하고 이걸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놓고. 아... 근데 이 상태로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갔네. 일단은 지갑을 다행히도 찾았습니다. 찾았고 이제 유카타를 구경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스고이 나 찍어줘. 신노스케쿤 바로 턱걸이 해줄게. 바로 턱걸이 해줄게. 흑화 버전 신노스케다. 와 오사카 날이 너무 좋다. 낭만 있네. 좋다. 저희는 카이토 추천해준 유카타를 살 수 있는 장소에 왔는데요. 동묘를 생각하고 왔는데 갤러리아인 것 같아 살짝 걱정이 됩니다. 최소 15만원에서 20만원일 것 같은데 그 정도 돈이 있나요 지금? 빛을 좀 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호호호호호 왔다 고니치와 어떻게 보노 유카타 이마가 나이 이마가 나이?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없는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29만원짜리 없어 아 이거 얼마야? 아 30만원 아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나는. 아 신세카 시장가 일단 갔다 가면 되겠다? 가는 길이야 완전 가는 길이야. 오케이. 렛츠고 저희는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여기 근처에 있는 돈키호테 매장에 들렸다가 신세카이 시장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저희 숙소까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이뻐. 뭔가 한국이랑 별로 다른 거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유카타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 아 진짜? 돈키호테? 다 다이소 느낌으로다. 어 여기 살짝 그런 거야. 와. 만물상 같은 거야 여기. 진짜? 어. 물고기도 있잖아. 와 여기가 뭐 파는 곳이길래 돈키호테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먹을 거인 것 같아. 아 먹을 거. 아 여기 약간 미니 백화점 느낌인데. 위까 이거 사면 어디다 써야 되나? 이거 수건이잖아. 행주 너무 귀엽다. 이것도 귀여운데? 오카비. 와 여기 귀여운 거 있다. 아, 여기 잘하면 있을 수도. 잘하면 어, 이거 내가 이렇게. 찾는 게 주토피아가 있을 수도. 야야 일로 와봐. 뭐고 이거? 뭐야 이게? 이 귀여운 동전. 아 동전 지갑. 일본은 동전 지갑이 또 있어야지. 아니, 있어야 될 것 같아 확실히. 야 뭐 하나 여기서 건질 것 같은데. 야 느낌이 온다 살짝씩. 잠시만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귀여운 생명체들. 무엇입니까요 여기 동전 이렇게 다 넣고는 얼마나 귀여울까. 가와이? 가와이. 나니가 뭐 가와이? 라이트 레프트 야빠리 이게 좀 더 소녀 같아. 어, 야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냐? 어, 뭐야 어디다 쓰는 거야? 아, 뭘 넣고 다녀야 돼? 뭐... 아 아니면 치약, 칫솔 이런 거 넣으면 되겠다. 물기도 빠지고. 오! 이거 사야지. 어떻게든 끼워 마시는 줄. 그냥 쓰고 싶은 거야 그냥. 지금 돈키호테에 와서 간단하게 뭘 샀는데 세준이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아냈는데 아까 지갑을 찾았잖아요. 찾았는데 현금이 다 털렸대요. 한 22만원 정도. 아 그냥 지갑은 냅뒀는데 아니는 현금을 털어 갔다. 그래도 착하게 제 지갑을 안 가져갔으니까. 난 이걸 착하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얼마 남겨놨지? 1000엔. 1000엔 만원. 그러니까 택시 타고 집에 가라. 아니야, 택시도 아니지. 택시비 존나 비싸잖아, 여기. 지하철은 타라. 별일이 다 있네, 진짜. 아니, 어떻게 돈이 털린 거를 이제 알았지? 나였으면 무조건 열어봤을 텐데. 아, 참. 어느덧 벌써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근처 시장 갔다가 숙소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신세카이 시장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유카타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약간 먹는 게 유명한가? 우와. 우동이나 한 그릇 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 친구가 또 사줬어요. 아, 진짜. 나 돈 세놨는데. 카이토, you rich guy? 카이토, 이따다키마스. 와, 일본에서 먹는 우동 진짜 기대된다.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오. 고로케. 카이토가 추천해준 명란 주먹밥. 고생하셨습니다. 여긴데? 그치. 실례하십니다. 주토피아 비교와. 주토피아 나 비교. 주토피아. 아, 주디니. 아리가또 주토피아. 니카이. 야, 뭐야? 우리 여기 어디 안 왔어. 야, 찐의 냄새 난다. 와, 이거 줄였다. 근데 찾기가 쉽지가 않네. 이쪽인 것 같은데. 여기 아, 나 슬슬 냄새 맡긴 했어. 여기에 살짝 방금 뭐 하나 있었거든? 다시 칠해주셨다. 주토피아 비교와. 주토피아 나이. 아, 주토피아가 없다는데요? 아, 갑자기 전투로 확 떨어져 버리네. 아, 주토피아가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재밌었습니다. 옆에 건담 샵이나 한번 더 들르자. 저희는 옆에 있는 또 다른 샵으로 들어왔는데요. 와, 개미쳤어. 야, 근데 이거는 기묘한 컬러도 살만하다. 나 풍주 팬이잖아. 야, 네가 좋아하는 캐릭터 저기 있다. 주세요. 이거 가격도 괜찮아. 2만원? 25,000원. 아, 이 정도 퀄리티에. 근데 제가 항상 근데 약간 좀 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제가 항상 세준이한테 야, 이거 개쩐다 해놓고 전 하나도 안 사고 있거든요. 저는 계속 사고 있어요. 세준이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네. 돈도 잃어버리고? 네. 가진 게 이제 없어요. 일단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디즈니 친화적이다. 자, 시작됐다, 이거. 즈토피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즈토피아랑 미니언즈. 그리고 에반게리온까지. 와, 야, 세준아. 이게 뭐냐, 이게. 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이거는 진짜 사람 움직일 것 같은데? 시작됐다. 포켓몬이 있다? 이거 게임 끝났지. 나는 파이리를 좋아해. 넌 누구야? 나는 고라파덕파. 아, 넌 고라파덕파야? 아니면 잠만보. 허허, 원피스도 팔고요. 대박이다. 근데 여기 가격이 그렇게 사악하지 않아.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 큰일났다. 뭐노? 어? 나 갔는데. 그러니까 4층에 갔었어야 됐거든. 아, 이게 지금 우리가 봤던데 캐릭터 피규어. 와, 1, 2, 3, 4, 5? 지렸다, 이거 내려오다 여기. 저희는 지금 막 호텔에 들어왔는데 카이터도 여기 그냥 방을 잡아버렸어요. 나 쉴까 이거? 네. 남들 따라. 이거 보여줘. 저는 504호. 514, 507. 507호. 오케이, 렛츠고. 저희는 이제 숙소에 와서 짐을 가슴에 내려놓고 이제부터 게임하러 갈 거예요. 저는 지금 가장 구석에 있고 세준이랑 카이토는 이렇게. PC방의 모습은 이렇고요. 일단은 이 PC방 같은 경우에는 하루 숙박을 하는 사람한테는 컴퓨터 이용이 무료고, 따로 돈을 내고 하려면 한 시간에 4,000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네, 대신에 샤워실도 있고,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친구들과 함께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디 쳤어? 나 됐는데? 아이디 쳐야 되는 거? 13시간 가능. 그러니까 딱 체크아웃까지네. 체크아웃까지 시간을 딱 주네, 풀로.
어, 디스코드도 있네. 오, 마이크도 있고. 오케이. 아, 여기 확실히 어제 내 카페랑 다르네. 거기는 그 본체 크기 보고 아, 여긴 안 되겠다 싶었어. 얘도 들어오는 거 같은데. 들어왔다. 어떡하냐? 이거 야, 야, 어떡하냐? 나 혼자다. 현재 시간 새벽 3시 10분이고요. 저는 이제 잠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행